뭐 사실 합의한 건 없고 뭐 그렇게 뭐 좋아하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T1의 페이커입니다. 네. 오늘 DRX전 생각보다 좀 쉽지 않게 경기가 진행됐는데 그래도 승리할 수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. 뭐 처음에 합 맞출 때보다는 좋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발전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저 스스로는 좀 실수도 많았고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한 5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특히 좀 실수가 많았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저 스스로 이제 뭐좀뭐 스킬이 빗나간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, 오늘은. 상황이 맞는다면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는 픽이라고 생각합니다. 감독님께서 뭐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, 실제로도 이제 뭐 공격적으로 하는 게좀더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. 일단 초중반에 저희가 그 좋게 갈수 있었는데 손해를 보면서 안 좋게 간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고,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. 뭐 사실 합의한 건 없고 뭐 그렇게 뭐 좋아하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. 뭐 지금 일단 TK가 정규 시즌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저희 경기력이 아직 완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뭐 그래도 저는 한50%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일단 하위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, 이제 1, 2등 팀 입장에서는, 이전보다는 조금 불리할 수 있다고, 있긴 한데, 그래도, 좀 신선한 점은 좋은 것 같아요. 아리도 지금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팀 편인 것 같고, 좀 똥팀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는 언제나 어느 팀 편이든 상황에 맞는다면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. 뭐 일단 젠지 상대로는 저희가 2라운드 때 승리를 하기도 했고 작년에도 몇번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저희한테 좋은 요소로 작용할 것 같고 다만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정규 시즌에 강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겨야 될 상대라고 생각해서 어느 팀이든 만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. 아이슬란드에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, 이렇게 이제 또 저희가 갈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, 이번 뭐 스프링 우승뿐만 아니라 아이슬란드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. 네, 저희가 이제 플레이오프 시작 단추를 잘 꿰었는데, 그래도 저희가 아직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쳐서 이번 스프링 시즌 팬분들이 만족할 만한 성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